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고급진 분위기여서 정말 예,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 예,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먼저 단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20주년이 돼서 되게 실감이 아직까지도 뭐라고 표현할까 되게 시간이 빠르구나라고 생각되고 지금도 그래서 더욱더 설레는 동방신기 유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말에 굉장히 바쁘신 일정이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특별한 날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방신기 최강성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6일 바로 동방신기의 데뷔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야, 말씀하신 것처럼 참 20주년 이렇게 성큼 다가온다니 네.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동방신기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성인식을 맞이하는 나이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옆에 있는 물론 찬미는 물론이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은 스태프분들을 거쳐서 또 항상 이렇게 지원 뒤에서 지원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들 덕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근데 네. 그 데뷔하시는 게 참 저 생생한데 네. 아, 오늘 제자님이 참고로 네. 머리가 빨간색이세요. 맞아요. 제가 네. 일부러 네. 머리도 지금 색 빠질까봐 잘 못 감고 빨간색으로 유지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이신 어떠셨는지요? 소감이요? 예, 저 사실은 어떤 뭐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막 감흥이 있는 편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생일이다 그런 것도 그냥 굉장히 조용히 네. 넘어가는 편인데 네. 특히 가수로서 동방신기로서 이 20주년은 사실 굉장히 그래도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도 가수로서 그리고 또 아이돌 출신 그룹으로서 이제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룹이 사실은 좀 많지가 않잖아요. 소소하죠. 예. 네, 감사하게도 저희 둘이 그런 특별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가수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려야 하는 그런 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앨범, 또 저 그 9집으로 돌아오신 만큼 활동 및 앨범 이야기도 많이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20주년인 만큼 우리 멤버분들도 모르게 깜짝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후배 동료 아티스트 분들이 우리 동방신기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메시지를 많이, 진짜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SM 선후배님들 네. 멘트도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또 재밌는 게 네. 이게 또 우리 막내 친구들 네, 네. 제가 꼬꼬마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친구들은 형 막 이러고 그쵸. 또 확실히 직속 동생들은 네. 또 후배님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영 복사님 셰프님도 부르시고 또 윤진공 감독님도 부르시고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저 진심으로 또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아 정말 창민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잘 살아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이렇게 부탁받으면 이렇게 선뜻 또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떠셨어요 창민 씨는? 아 참 사실 역시 또 제가 이런 뭔가 축하 멘트나 이런 거를 받는 걸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좀 약간 좀 어색해요. 네네네. 오늘만큼은 좀 저런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셀럽분들의 축하를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에서 사실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온 날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쁘네요. 다행이네요. 오늘부로 이제 축하를 즐기는 오늘 하루만. 예. 오늘 하루만.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20주년의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또 데뷔 20주년인 만큼 정말 다양한 활동과 또 콘텐츠를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노 씨. 네, 아무래도 저희가 국내에서는 5년 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만큼 네네. 앨범과 또
또 공연 또 그렇고 무엇보다 저희 이번에 주제가 22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20년 동안 또 활동했던 걸 되짚어보면서 또 앞으로 이 두 멤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향후 활동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다양하게 좀 버라이티적으로도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의 또 진중한 모습도 인사를 드리고 또 음악적인 부분들도 인사를 드려서 아마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특히 30일 또 31일 연말에 또 단독 콘서트를 그렇습니다. 다 앞두고 계세요. 네. 예, 지금 살짝 세트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 어우 이거 정말 심장이 너무 뛰는 라이징 선, 미러틱, 롱런버까지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 청민씨가 더 살짝 기사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동방신기 이번 이제 9번째 앨범 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동방신기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노래들을 또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20년 전에 또 풋풋하고 또 입었던 우리 또 소녀 팬분들이 또 여전히 또 지금까지 계셔주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이제 공연을 보시면 굉장히 아 뭔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만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곡들을 굉장히 거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기대 많이 하시고 즐길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너무 더 주접을 떨게 되는데요. 예. 아, 어제 또 바로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연말 시상식 무대에도 오랜만에 또 서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반응이 K-pop 기강을 잡았다, 근본을 보여줬다, 굉장히 칭찬이 자자한데요. 어떠셨어요, 윤호 씨? 오랜만에 선 연말 무대. 어제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또 저희가 또 마마도 섰었었고 네. 또 마마는 또 오랜만에 저희 아까 뽀뽀마 공연을 네. 했지만 저희 네. 라이즈 친구들이랑 네. 또 오랜만에 같이 라이징 선이라는 무대도 같이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확실히 우리 요새 또 젊은 후배님들은 운동 실력이 능력이 남다르다라고 또 느꼈고 네. 또 아무래도 항상 그 무대라는 것은 설 때마다 설레는 곳이기 때문에 창민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도 무대에선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무대였고 또 많은 주변 분들께서 물론 그냥 단지 20년이라는 세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방신기는 항상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임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연출하는 맛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참 그런 말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도 많이 또 뭐 기강을 잡았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만 지금처럼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출할 만한 무대 항상 무대의 진심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6시에 드디어 정규 9집 우리 22&2가 발매가 됩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손꼽아 정규 9집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앨범인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앨범 22&2 그리고 타이틀곡은 레벨이라는 타이틀곡인데 네. 이제 레벨 타이틀곡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레벨이 저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저항이란 좀 강렬한 그런 느낌보다는 네. 사실 저희가 20년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길에 정체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정체되지 않고 이제 저항하면서 나아가자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뜻을 담은 타이틀곡 레벨이기 때문에 네. 그 메시지에 걸맞게 저희 동방신기의 현재의 그런 음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음악성을 어찌 보면은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앨범으로 네. 네, 채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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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취!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항, 반항아. 반항아.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렇죠. 저도 이야기해야 되나요? 어떡해. 청민이가 거의 다 멋있게 또 말을 너무 네. 해줘서. 네. 그냥 그 20년에 대한 저희가
그냥 이제까지 동범씨가 해왔던 음악뿐만 아니라 뭐 고전부터 있겠죠. SMP라는 동방신면의 네. 특유의 장르도 네네. 물론 섞여져 있어요. 그 레벨 안에. 그래서 창민이가 제일 잘하시는 분야, 제가 제일 잘하시는 분야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재미난 이야기로 제가 베이스를 담당을 했어요. 동방신인데 창민이가 또 하이를 담당했어요. 예? 그런 강점들이 모인 곡이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그냥 기존 관념의 그 반항이 아니라 정말 과거를 인정을 하고 또 그거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도 밀고 나아가겠다라는 신념까지도 들어가 있는 앨범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면 동방신기스럽고 또 새롭게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느낄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각자 또 멤버분들의 장점을 집대성해서 앞으로의 또 미래 방향성까지 그렇습니다. 담고 있다.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록곡을 먼저 들어보면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글이라는 수록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네. 오, 느낌만 해도 굉장히 강렬한 네. 네.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곡일까요? 일단은 정글이라는 곡은 힙합 비트를 베이스로 한 약간 공격적인 사운드가 특징인 곡이고요. 네. 무엇보다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희가 이제까지 활동한 이 곳이 마치 정글이지 않았을까라는 걸 있어서 그 정글이라는 곳에서 동방신기는 동방신기스럽게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 지켜가고 있다 이런 가사 내용을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강한 부분은 동방신기스럽지만 좀 힙합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건 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가 멋있는 또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콘서트에서 하시나요? 신나게 또 불러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네. 듣기로는 정글에 두 분의 내레이션이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초반 도입부에 저희 둘의 내레이션이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나레이션을 종종 그래도 간간히 해보긴 했는데 네. 20년 가수 그 기간을 통틀어서 제일 잘한 나레이션에 아니 너무 정말 곡과 잘 어울리게끔 오. 예 그 노래를 잘해서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나레이션을 잘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아 뒤에 노래 부분 가창 부분보다 나레이션이 훨씬 마음에 드는 겁니다.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트로그에서 창빈이가 어떤 느낌일까요? 네, 네. 이거를 뭐 네.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는 아, 들어야지. 네. 딱 처음 듣는 순간 아 나 지금 정글 왔다 이 느낌이 드는데 네. 마치 그랬어요. 아 이 블러드 자체가 네. 피 자체가 네. 처음으로 약간 정말 그쪽 현역 사람처럼 아 정말 나레이션 사람처럼 그 다음에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또 나레이션 치는데 네. 창민이가 포문을 너무 멋있게 불렀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야 이쪽 음악 색깔이 정말 잘 표현되는 것 같아. 네네. 네. 약간 외국인 피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의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네. 뭐 의태어인가요? 의성어인가요? 아니면 뭐 영어인가요? 한글인가요? 영어 문장으로. 영어 문장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내레이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네. 극찬을 자화자찬을 해주고 계신데요. 꼭 한번 내레이션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곡 프로미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한테 이제 눈물 나게 고맙다 이런 마음이 담긴 게 들렸는데 어떤 곡인지 창민 씨가 특별히 소개를 해주셨겠죠? 예. 예. 이 노래 프로미스는요 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를 네, 하게 된 곡이고요. 네. 네. 또 제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고맙고 아름다운 너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처럼 네. 사실 저희 둘의 동방신기가 지금까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오고 같은 그런 추억을 만들어 갔었던 우리 팬 여러분들, 카시오페아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좋은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나가자라는 그런 저희 둘이 건네는 약속 같은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 좀 듣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사를 써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팬분들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감사함을 담은 곡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오늘 어쨌든 작사를 또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녹음을 할 때 윤호 씨가 더 그래서 신경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창빈이가 작사를 임하는 자세,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썼는지를 옆에서 또 느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보통 다른 곡보다는 좀 많은 킵을 많이 땄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 방법도 더 많은 걸 표현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창빈이 가사 중에 기적 같은 너에게라는 그 가사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저희가 20년 동안 이렇게 달려와주고 저희가 그 안에서 수많은 또 업적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부담스럽지 않게 담백하면서도 메시지가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법과 또 감정을 좀 넣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적 같은 너에게 눈물 나게 고마워. 예.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사가 또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타이틀곡인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타이틀곡 레벨은 어떤 곡인지 윤호 씨가 한번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창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팝 댄스 곡으로 되어 있어요. 네. S&P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겠지만 좀 트렌디적인 거를 좀 섞여서 이 곡은 켄지 작가님께서 더 작사 작곡 편곡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하고 또 디렉팅까지도 이번에 오랜만에 또 해주셨어요. 저희 신인 때부터 또 함께 와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동방신기의 장점 그리고 초심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아주 재밌게 곡이 나왔고요. 가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 네네. 다만 그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모든 게 약간 분위기가 웅장하면서도 너무 웅장하면서도 심플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웅장하면서 심플한 동방신기의 또 매력을 듬뿍 담은 켄지 작가님의 곡이나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어제 또 무대가 선공개가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K-POP 기강 이야기가 또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요. 레벨의 퍼포먼스 부분도 굉장히 곡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창민 씨가 한번 퍼포먼스적으로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타이틀곡을 선정할 때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제 동방신기의 퍼포먼스가 가장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장 연상이 될 수 있는 곡으로 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회의를 거쳤는데 이 곡이 딱 저희 동방신기의 퍼포먼스하기 제일 좀 강렬하면서도 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골랐고요. 역시 퍼포먼스도 그렇기에 조금은 더 강렬한 좀 더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 어제 또 공개를 살짝 해드렸지만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에너지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둘과 그리고 여태까지 아마 댄서분들을 한 30명 이상의 인원과 같이 이제 같은 멋진 퍼포먼스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 퍼포먼스를 찍은 또 신도 있고 해서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 오늘 꼭 많이들 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0명의 또 댄서분들과 함께. 예. 네, 맞습니다. 네. 내가 그렇죠. 예. 항상 동방신기가 그동안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저희가 썸띵도 했었었고, 해치미도 했었었고. 네네. 약간 구성을 약간 뮤지컬스럽고 좀 독특한 구성을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동방신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독특한 구성들이 나와요. 네. 그게 또 의미하는 분야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마 보시면 아까 저희가 엑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상이 같이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대가 더 높아지는데요. 타이틀곡 레벨의 뮤직비디오를 이 자리에서 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지금 정식 공개 전에 가편인 관계로 우리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뮤직비디오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완성본은 지금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완성본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네. 좀 새롭다? 새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표현법이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런가 너무 티바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네. 아, 뭔가 되게 새로웠고 네. 확실히 천민이가 말했던 그 국무신에 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동방신기가 항상 그런 고전적인 슈트를 가지고 네. 잘 어울리는 팀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 여기 안에서 보면은 또 새롭게 네. 트렌드적인 룩 같은 경우도 과감한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딱 나오는데 괜찮잖아. 네. 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이 대중분들이 참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에 대한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천민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20주년 앨범인데 후배나 아쉽게 나오면 좀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도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빨리 이제 팬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네요. 헤어스타일링을 여기를 딱 올리신 게 맞습니다.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는 헤어스타일링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정말 감탄스러운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시청을 했는데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